그런데 이윤성 씨, 식사하러 집에 들어간 거 아니었어요? 갑자기 요가 매트는 왜 꺼내시는 거예요? 당신 내가 배 운동을 위해서. 배 어쩔 거야? 이렇게 이 정도는 나온 것도 아니야. 우리 신랑은 배가 이렇게 덮고 있어요, 벨트를. 요새 이 정도면 이렇게 덮고. 홍지호 박사를 운동시키기 위해서 숨겨온 뱃살까지 공개하는 이윤성 씨. 오늘 완전 홍지호 박사 순환 시대인데요. 벨트를 이렇게 아끼려고 이렇게 가리고 있는 거야, 배로. 세빈아, 아빠 배 어때? 임신한 거 같아. 이게 어떻게 임신을? 아빠 매일 해. 그래서 몸이 이렇게 좋은 거야? 자기는 이모밀키기라고 하는데 음모밀키기가 아니에요. 뱃살 공개의 굴욕을 만회하기 위해 매일 한다는 운동을 살짝 보여주지만 박사님, 운동하는 거 맞아요? 이게 다예요. 아, 요것만 하시는 거예요? 결국 이윤성 씨와 함께 뱃살 빼는 요가를 시작한 홍지호 박사. 이렇게 부부가 같이 운동을 하면 군살도 빼고 부부 호감실도 좋아지고 그야말로 일석이조겠어요. 밥 먹자, 여보. 남편의 뱃살을 위해 특별한 요리를 시작하는 이윤성 씨. 간식에 이어 밥을 지을 때도 빠질 수 없는 흰 강남콩. 실제 인체 실험을 한 논문에 의하면 흰 강남콩 추출물을 10일간 식전에 섭취한 결과 약 14kg가량을 감량했다고 하는데요. 저희 두 부부가 나쁜 콜레스테롤 수치가 좀 높아요. 얘가 좀 잡아주니까 저희 두 부부에게는 더 좋은 거죠. 평소 육류와 밀가루를 즐겨 먹는다는 이윤성 홍지호 부부에게는 이제 꼭 필요한 필수식품. 맛은 물론 가족의 건강까지 생각하는 세심한 주부 이윤성 씨의 오늘 저녁 메뉴는 흰 강남콩 샐러드와 흰 강남콩 소스로 만든 닭가슴살 스테이크입니다. 플레이팅까지 완벽한 만찬. 과연 가족들 입맛에는 잘 맞을까요? 흰 강남콩을 싫어하던 첫째 세라의 입맛은 물론 온 가족의 입맛을 사로잡은 이윤성표 흰 강남콩 건강밥상. 네, 이렇게 먹으니까 너무 맛있다. 여보, 나랑 살면서 이게 많이 늘었네. 못했지. 그러니까 그래서 안 하니까 어떻게 할 거지. 방법조차 몰랐어요. 그래서 꼬막을 갖다 엄마가 그때 모래씹히고 막 이상한 거 많이 들었어요. 그래서 그 다음부터 아빠 꼬막 안 먹었었는데. 그러니까 이제는 엄마 꼬막 어때? 괜찮지? 맛있다. 뺏겠는데. 와이프를 밥을 잘 할 수 있게 만드는 비법 중에 하나가요. 네. 맛있게 먹어야 돼.